두루두루 널리 펴지게 함이로다. 그 마음이 내가 금방 이야기했죠.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가족들도 뭐 조금은 차별이 있을 수 있죠. 한 가족이 예를 들어서 다섯 명 하면은 이제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워낙 계산이 빨라서 이건 자동으로 그냥 계산이 돼. 아 그래 그래. 번호가 참 맥혀져 버려 그냥. 평소에 이미 매겨져 있어 번호가. 아 네가 1번 내가 1번. 아 저쪽에서는 또 번호 매기는 순서가 또 다르다. 아 1번 2번 3번 4번 그게 다 표현 못하지. 서로 표현을 못하는데 그 번호가 다 막 매겨져 있으니 참 어찌하겠어요. 이게 이제 중생의 마음인 것을.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으로 또 내가 자주 가는 뭐 절로 또 자주 만나는 도반들로 그러니까 인연을 많이 그 하는 거 시간을 많이 갖고 가까이 하고 일을 같이 하고 공부를 같이 하고 이 사람들이 제일 인연이 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연이 깊은 거예요. 멀리 있는 뭐 무엇보다 이웃 사촌이 가깝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실 그래요. 멀리 있는 형제보다 이웃 사촌이 더 가까워요. 그래 여기에 그 이야기를 다 해놨어요. 시방의 중생과 국토와 과거 현재 미래법과 부처님과 보살의 가장 수승한 바다에 두루두루 한다. 그 마음이 보변함이로다. 참 보리심 좋습니다.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또 변주라 두루한다. 구경에 허공 끝까지 이런 말이에요. 구경 허공과 등 법계, 법계와 같은 자꾸 이제 펼쳐져서 저 수십억 광년 멀리까지도 다 그 보리심의 큰 마음이 펼쳐지는 것. 소유일체 제세계 있는 바 모든 세계 여제 불법 개왕리하여 모든 부처님의 법과 같이 다 나아가서 여시 발심 무태전이로다. 이와 같이 마음을 내어서 이와 같이 마음을 바래서 태전함이 없음이로다. 참 그 불보살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 자재공덕회가 전 세계요 뭐 저 IT니 뭐니 북한이니 아프리카니 아프리카 같은데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 손이 안 미치는 데가 없어요. 200개 국가에 손 안 미치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게 그대로 현실로 우리 부처님 법을 제대로 실천하는 그런 그 자재공덕회의 그런 그 일이 여기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걸 갖다 매칭시키면 전부 다 갖다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그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그대로 그려놨구나 이렇게 읽어집니다. 이건 여시 발심 무태전이로다. 태전함이 없음이로다. 봉사자가 자꾸 늘어나. 내가 맨 처음 자재공덕회를 알았을 때 500만 명이라고 했어요. 자원봉사자가 500만 명. 근데 1500만 명이 됐어, 그새. 이번 신문이니까 정확하게 일간지에서 책임 있는 그 신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서 다 조사해가지고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1500만 명이라고 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게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광도 중생이라 잔념 중생 무잠사 하야 중생들을 자비로 생각해서 중생들을 자비한 마음으로 생각해서 잠깐도 버리지 아니해. 이제 내해 보유익하며 모든 내해를 떠나게 하고 내는 뭡니까? 괴로운 거. 그 해는 해친 거, 해로운 거 그런 것들을 다 떠나게 해서 널리 유익하게 한다. 광명조세 위속이하니 광명이 세상을 비춰서 돌아갈 바가 되니 귀할 바가 되나니 심력 호렴 난사이로다. 심력
부처님이 여기는 신력하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호렴해서 보호하고 생각해서 그 불가사의 하는 도다. 시방국토 실취하여 시방국토에 다 나가서 일체 색형 개시연호대 일체 형상과 빛깔을 다 나타내 보이되 여불 복지 광무변하여 부처님의 복과 지혜와 같아져가지고 그 넓기가 가히 없어. 이거요 그냥 뭐 아이고 우리가 언제 여불 복지 광무변 부처님의 복과 지혜와 같아지겠어 하지만은 이것도 사실은 한 생각 돌이키면 잠깐입니다. 일단 이거는 나하고 별 상관없다 생각하더라도 그냥 들어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저 잠재의식 제8 아리아식 속에 이미 그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여불 복지 광무병이라 이게 나의 일이 되고 우리들의 일이 됩니다. 늘러서 끝이 없어서 수순 수인 무소차기로다. 수순에서 닦은 바 인을 닦아서 원인을 닦아서 씨앗을 닦는다 이거죠. 그래 하나하나 그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집착하는 바가 없음이로다. 그 다음에 세계의 성결아 무너지고 이루어지고 무너지고 이루어지고 무너지고 성주 개공하는 그런 내용이죠. 유찰 앙주 혹 방복 여 어떤 세계는 이렇게 위로 쳐다보고 있는 게 앙이고 그 다음에 혹은 옆에 붙어 있는 게 방이고 엎어져 있는 거 벌집같이 엎어져 있는 게 복이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복이야. 그렇게 돼야만 거기에 사는 중생들은 또 그게 편해. 수묘 광대 무량종이어든 아주 거칠고 거칠 초자요. 아주 아름답고 참 그 요즘은 그 TV에서 전 세계 어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전부 다 곳곳에 가서 그 어려운 환경을 전부 찍어가지고 방영을 다 하니까 앉아서 다 알 수 있어요. 저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 아주 그 저 티벳 고원 같은데 아주 춥고 척박하고 1년 내내 풀도 자라지 않는데 그런 데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살아. 내 같으면 얼른 뛰어 내려와가지고 평지에 물도 흔하고 풀도 흔하고 초목도 무성한데 그런 데서 그 뭐 거지 생활을 하더라도 그런 데 와서 살고 싶겠더라마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거기서 가축 키우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렇게 혹한을 견뎌가면서 또 그렇게 살대요. 그게 무슨 인연이 있나 봐. 그 또 업이 또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사는가 봐요. 그래요. 그런 데를 추라 그래. 추. 거칠다. 사람 살기가 환경이 열악한 곳. 그리고 환경이 좋은 곳. 묘. 광대에서 무량종이나 한량없는 종류들이더라. 보살 일발 최상심에 보살이 한 번 가장 높은 마음 최상심 보리심이죠. 결국은 보리심을 한 번 바라며 신릉왕의 계무에로다 다 거기까지 다 가가지고 뭐 그 세계가 우러러 있던 엎어져 있던 옆에 달려 있던 아주 척박한 그런 그 곳이든 아주 뭐 좋은 곳이든 간에 그런 데를 다 나가서 신릉왕에서 계무에로다 다 걸림없이 그렇게 중생제도하러 나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무에로다. 중생의 정예라 중생의 깨끗하고 더러움. 보살 생행 불가설을 보살의 수승한 행을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개근수서 무소주하며 다 부지런히 닦고 닦아서 머무는 바가 없으며 견 일체불 상 흘락하여 일체 부처님을 친견해서 항상 기뻐해. 항상 기뻐해.
세상을 좀 살고 철이 들고 나이가 들고 또 이런저런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이렇게 겪고 나서 불법을 이렇게 만나서 그 염불을 하든지 아니면 뭐 경전을 읽든지 아니면 뭐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뭐 천수경이라도 읊조려 보든지 아니면 뭐 익숙한 무슨 금강경이라도 펴놓고 읽든지 그렇게 하면요. 그게 제일 마음 편하고 제일 기분이 좋고 편안해. 뭐 철없고 뭐 아직 뭐 세상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살 때는 그러한 것은 종교적인 그런 그 신행 생활이 어떤 맛인지 도대체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어지간히 살고 알 것 다 알고 그렇다 보면은 아주 신선하고 고급스러운 맛이 이 종교적인 신행 생활의 맛이라. 특히 환경 같은 구절. 나는 요즘 왕복서라고 이제 청량 스님이 환경을 간추려가지고 서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또 기대하시라. 내년쯤엔 책이 될 거예요, 또. 내년쯤에는. 그런 것 읽으면 너무 맛이 있는 거야, 막. 그냥. 자나 깨나 펴놓고 있는 거예요, 자나 깨나. 그 누워서도 그냥 잠들 때까지 그거 한 구절 읊조리는 거라.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 일체불 상흥락이라 일체 불법을 항상 부처님을 칭견한다고 했지만 부처님 뭐 환경이 부처님이지 뭐 안 그래요? 날씨 더운데 진짜 부처님 만나서 어쩌려고 서로가 서로가 덥기만 하지 안 그래요? 그냥 얼굴만 보면 뭐 하냐고 그 부처님이 그런 말씀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 그 어떤 박하리라고 하는 비구가 몸에 병이 들어갔고 죽을 임시가 돼가지고 어떤 신도님 집에서 이제 임종을 하게 돼서 그 신도님인데다가 이제 부탁을 하는 거야. 내가 부처님 얼굴 한 번만 보고 죽고 싶으니까 부처님한테 그 말씀 좀 전해라고. 그래 뛰어가서 전하니까 부처님이 달려왔어. 달려오니까 그냥 일어나서 큰절을 한번 하고 싶어서 아픈 몸을 일으키고 있는데 부처님이 냉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썩어빠진 몸뚱이 가지고 내 이 썩어빠진 몸뚱이인데 절을 하면 뭘 할 것이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 나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진리에 가르친 법이다 말이야. 법을 알면 언제든지 나를 보는 일이고 나를 본다고 하는 것은 뭐 이거 썩어빠진 몸뚱이 보는 게 나를 보는 거냐? 내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을 보는 것이 나를 보는 것이다. 이야, 참 근사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듣겠어요. 참 부처님이 참 부처님답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제자에게다 그렇게 매정하게 한마디 쏘아붙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이고 이 밥 먹었냐 물은 마셨느냐 얼마나 아프냐 참 안 됐다 이거 세속적인 그런 그 위로의 말이 무슨 그 보탬이 되겠어요. 사정없이 쏘아붙일 때는 쏘아붙여야 이게 그 사람인데 진짜 덕이 되고 저승에 가는 양식이 진짜 양식이 되는 거지 그 뭐 따뜻한 위로의 말이 그게 무슨 양식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견 일체불 상 흘락이라 항상 기쁘고 즐겁다 말이야. 부처님을 칭견하는 일이 항상 기쁘고 즐거워서 보입 어기 심 법회로다. 그 깊고 깊은 법의 바다에 널리 들어가는 도다. 그렇습니다. 참 이 그 우리가 불교를 만나고 부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그 참 누구도 이르러 가지 못한 깊은 깨달음, 바른 깨달음, 정각 그 깨달음에 나에서 그 흘러 나온 그런 그 깊은 진리의 가르침, 기심법회, 법의 바다 그 속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보입 푹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뭐 이웃의 보살행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더욱 좋겠지만 못한다 하더라도 나인데는 최소한 보살행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는 보살행하는 거야.
부처님의 위대한 그 법 속에 우리가 푹 잠겨가지고, 야, 부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그 훌륭한 법을 우리에게 내렸군요 하고, 그렇게 환희심을 내는 것, 그것도 나에게는 큰 보살행입니다. 그거, 결코, 무슨 뭐, 그것은 그 자기만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뿐인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좋은 법의 포기에 우리가 젖어 들다 보면 그게 어디 가겠어요? 좋은 법이 저절로 그게 좋은 법의 바이러스가 곳곳에 퍼질 거 아닙니까? 자동으로 퍼지게 돼 있어요. 애민 오치 제 군생하여 오치 지옥 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같은 이런 그 많은 중생들을 애민이 여겨 불쌍히 여겨서 영제 구예 보 청정하며 그들의 때묻고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해서 널리 청정하게 하며 텅 비게 그런 것이 다 사라지게 한다. 구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눈에 보이는 그런 때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때와 더러움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때묻고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해서 청정하게 하며 그 다음에 불종성이라 부처의 종성, 부처 종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불성이 있다. 계유불성 그러잖아요. 다 불성이 있다. 부처 종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자고 있어가지고는 참 언제 그 잠에서 깨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우리는 다행히 그래도 이 대승의 가르침,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르침인 화엄경을 만나서 그래서 이제 불성, 잠자고 있는 불성을 자꾸 두드려 깨우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부처님을 자꾸 깨우는 거예요. 소륭불조 부단절하고 부처의 종자를 이어받는다. 소륭 이어받는다 그래요. 이어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또 최멸 마궁 무유여로다. 마군의 궁전을 남김없이 꺾어서 소멸하는 도다. 그래 이제 불종성의 반대는 마의 궁전이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주열의 평등성하며 하야 이미 열의 평등한 성품에 머물러서 선수 미묘 방편도 하며 미묘한 방편도를 잘 닦으며 미묘한 방편도를 잘 닦으며 어불 경계기 신심하여 부처님의 경계에서 신심을 일으켜 부처님 세계에서 어불 경계가 뭡니까? 이 화엄경에서 신심을 일으켜 다른 거 없습니다. 화엄경에서 신심을 일으켜가지고 좋다. 뭐 몇 장 배웠지만은 한 시간 반 동안 몇 장 배웠지만은 아는 것은 겨우 이제 뭐 한두 줄 정도다. 아니 화엄경 한두 줄 건졌으면 됐지 뭐 두 장씩 석 장씩 다 하려고요. 저는 늘 그 중입니다. 경전 공부할 때 강원에서도 경전 공부할 때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요. 아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음미하고 그 계속 반복해서 읽고 해도 그거 어딘데.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전부 다 통해. 툭툭툭툭툭 뭐 터지듯이 다 터져. 이치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뭐 다 하려고 그렇게 욕심 부릴 거 없어요. 한 구절만 알아도. 아니 화엄경 한 구절만 거기서 공부해서 알아도 그거 어딘데. 어불 경계기 신심하여 부처님의 경계에서 신심을 일으켜서 득불 원령 신무차기로다. 부처님의 관정을 얻어서 마음에 집착이 없도다. 부처님이 우리가 이렇게 환희심 내가지고 야 그 부처님의 경계에서 신심을 일으킨다. 화엄경에서 한두 구절에서 아주 그 기쁨을 맛본다. 그게 뭡니까? 부처님이 내 이마에 물을 뿌려주는 것과 같은 이치라.
내 이마에 물을 뿌리지는 관정. 그 뭐 목에다 그 저 흰 수건 걸어주고 또 물도 뿌려주고 뭐 형식은 그렇게 취하긴 취하는데 글쎄요 난 그 화엄경 한 구절 가지고 환희심 느끼는 게 훨씬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어불 관정 심우차기로다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없습니다. 양족존소 염 보은하야 양족전소에서 양족전이 누구죠? 부처님, 부처님 처소에서 보은할 것을 생각해 은혜 갚을 것을 생각해서 심려 건강 불가져하며 마음이 건강과 같이 굳어져 신심이 그렇게 굳어져서 가히 막을 수가 없으며 업을 소행 능조요하야 부처님의 행한 바에 능이 조요해서 환하게 알아 부처님의 행적이라든지 무슨 뭐 이 환경이 사실 양이 많고 하지만은 이거요 일평생 과제를 과제라고 여기고 공부하고 내용 파악하기로 하면은 그거 금방 손에 들어옵니다.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좀 많은 것 같지만 금방 손에 들어와요. 아 환경 뭐 7척구에 39품, 뭐, 세조 묘원품, 여러 현상품, 뭐, 품마다 이렇게 딱딱딱 나누고, 그 다음에 선제동자가, 선제식 찾아다닌 내용은 21권이다. 21권이니까 저 뒤에 마지막에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철연품 있고, 그 다음에 뭐, 스님이 제일 좋아한다는 이세간품 있고, 뭐, 십회항품 그거 11권이나 되는데, 그거 전부, 이 몸, 가루가 될 때까지 보시하는 이야기야. 그 전부가. 전부 보시하 남을 베푸는 이야기야. 남에게 베푸는 이야기. 그렇게 정의가 딱딱딱 돼요. 그 일생의 공부거리, 과제거리로 삼는 데는 환경 같은 게 없어. 금강경 너무 약해. 너무 빈약해. 법화경도 좀 해보면 그냥 너무 작아. 좀 부족해. 법화경도 좀 부족하다고요. 근데 환경쯤 돼야 이게 좀 약간 벅찬 감이 있더라도 할만해. 평생 몸담고 아니 세세생생 몸담고 뭐 다음 생은 우리가 계산에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생에 계산한다 하더라도 그 환경 81권 그거 그렇게 그래 과제물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과제물 많은 거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화엄행자로서 화엄경 공부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그쯤 욕심을 내고 그쯤 마음을 그 마음의 폭을 그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크게 세상에 큰 봉사는 못한다 손치더라도 일단 나에게는 큰 봉사하는 거니까 내 자신에게 일단 큰 봉사를 하게 되니까 그만 해도 어딘데요. 무소사기는 양족전소 복원하고 시여 김강 불개저 그 다음에 업을 소행 능조여하야 부처님의 소행을 환하게 비춰본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업을 소행을 환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능조여 능이 환하게 비춰서 알게 알아서 자연수습 보리행이로다 그래야 되면 저절로 보리행을 행하게 돼. 보리심의 행, 발보리심을 해서 행하는 그런 보사행을 자연히 하게 된다고요. 일단 나에게 이 환경 같은 것 가지고 깊이 공부하게 되면 저절로 보살행이 나오게 돼 있어.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겁니다. 억지로 그 하면은 그게 이제 지치게 돼요. 자연스럽게 우러나야 그게 이제 오래가는 것입니다. 자연 수습 보리행이로다. 자연이 보리행을 수습하게 되는도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의 낙욕이라. 재치 차별 상무량과 재치라고 하면 지옥, 아귀,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이런 그 여러 갈래의 삶을 재치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각각 차별하는 것, 그들의 생각이 한량이 없죠. 여러 가지죠. 우리도 뭐 하루 가운데 뭐 지옥도 됐다, 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여러 가지로 육도윤회 하잖아요. 하루 가운데. 그럴 때마다 뭐 때로는 아기 생각도 하다가 무슨 뭐 아수라 생각도 하다가 뭐 별별 상황들이 다 있죠. 차 운전하고 가는데 막 그냥 누가 옆에서 끼어들 차 그 계제도 아닌데 막 팍 끼어들면은 막 거기에 손이 닿지도 않는데 손을 들고 그 사람을 막 향해서 주먹질을 한다. 주먹질 해봐야 뭐 자기 차 유리에 가서 닿기만 하지. 그런데 그런 행동이 나온다고요. 자연스럽게 사람이란 게 그래요. 그렇게 육도 윤회를 하루 가운데 그냥 몇 바퀴 칩니다. 모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지옥 갔다 왔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 화엄 행자들은 한 번씩 그렇게 이제 반성할 줄 아는 것, 그게 다르죠. 아, 내가 또 괜히 아이가 됐고 아스라가 됐구나. 그리고 얼른 이제 돌이킬 줄 알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과보 급심 역비리라 일과 과보와 업과 업의 과보와 그리고 마음 그 마음 씀씀이가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닌 것과 그 다음에 내지 근성 종종수를 내지 근성 근성의 종류가 가지가지죠. 가지가지 다른 것을 일발대심 실명견이로다 한 번 큰 마음 보리심을 발해서 환하게 꿰뚫어 본다. 일발대심 실명견 보리심을 바라면요 사람들의 그 마음 씀씀이가 환히 눈에 들어오잖아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심광대 등 법계하며 그 마음이 광대해서 법계와 같으며 우주 법계와 같이 그 마음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 마음은 우주 법계하고 동등해요. 등 법계야. 우리 마음이 광대하기가 그와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그 나만을 아끼고 나만을 생각하고 아예 아집 악연 그 나에 대한 그런 집착이 이제 습관화 돼 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쫄아들어서 그렇지 본래 우리 마음은 그렇게 넓은 거예요. 무위무변 여공하니 의잠도 없고 변함도 없어서 허공과 같으니 텅 빈 허공 그대로 우리 마음 모양이 그와 같단 말이에요. 참 우리 마음 설명 잘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마음 알고 보면은 그와 같이 텅 비어서 넓은데 그래 마 어떤 경계 부닥치면은 마음이 또 쫄아들어가지고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용납을 못하고 막 삐지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그거 탁 틀어버리면 되는데 그거 틀어버리지가 않는 거야. 아, 그 참. 무위 무변 여허공 이게 우리 본심의 모습인데 본마음의 모습이요. 등법계 기심광대 등법계 무위 무변 여허공 취향불지 무소치요 불지에 부처의 지에 나아가서 취한 바가 없으며 체요 실제 이 분별리로다 실제가 뭡니까 진리 예. 진리를 실제라 그래요. 진리를 체요 꿰뚫어 알아서 체요 확실하게 알아서 깨달아 알아서 분별을 떠남이로다 분별을 떠남이로다 아 우리가 전부 이런 그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 그 마음을 제대로 운영을 이제 못하죠. 그래 자꾸 이제 성인의 말씀을 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인들로부터 이런 그 회초리를 맞고 또 꾸중을 듣고 그래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 자신을 경책하고 채찍질 한 수밖에 없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지중생심 무생상하며 중생의 마음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며 없음을 알며 지중생 심무생상이라
중생이 중생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 없음을 알면 누가 뭐 본래부터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 그 있었나요? 알았나요? 그 어쩌다 보니까 좀 그런 상식이 이제 축적이 돼서 그렇죠. 요달 제법 무상법하야 제법을 제법이 제법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음을 요달해서 두 가지 글 형태가 똑같습니다. 요달해서 수보 분별 무분별하고 비록 널리 분별하나 분별이 없고 분별하지만은 분별이 없고 억나유 타찰 개왕이로다 억나유 타찰 많고 많은 세계 많고 많은 세계에 다 나아간다. 뭐 우리나라 집안 구석구석이 5천만이니까 몇 세대나 될까? 한 3천 세대? 3천 5천만이면은 3천만 세대. 그 정도로 뭐 3천만이나 2,500만 세대 정도로 거기에 이제 그걸 이제 응라유타 찰 세계라고 합시다. 한 세대를 다 나아간다. 무량제불 묘법장에 한량없는 부처님의 묘법장 미묘한 법의 창고에 수순 관찰 시일 능입하여 수순하고 관찰해서 다 능이 들어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경우 따라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중생들의 번뇌가 8만 4천 번뇌라고 해서 그 8만 4천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서 8만 4천 가지의 법문을 설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은필칭 불법을 8만 4천 법문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8만 4천 중생들의 번뇌 때문에 생긴 숫자예요. 그것을 수순 관찰해서 다 능이 들어가 묘법장 부처님의 법의 가르침을 가지고 중생 근행 미부지하니 중생의 근행이 그 근기에 따른 행들이 행동들이 행동들을 미부지 알지 아니함이 없으니 중생들의 뭐 행동 뻔한 거죠 뭐 탐진치 삼독 부리는 거지 뭐 딴 거 있습니까? 간단해요. 탐진치 삼독 다 안다 이거예요. 도 여시처 여세존이로다. 이와 같은 곳에 이르는 것이 세존과 같음이로다. 세존과 같이 중생들의 어떤 그 상황을 아는 것이 부처님이 아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된다. 청정대원이 대원에 항상응하여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청정한 대원, 보현행원 같은 그런 그 큰 원력에 항상 상응해서 잘 맞아떨어져 가지고, 그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읽거나 듣거나 저 뭐 내가 가야 할 보현의 길 같은 걸 이렇게, 아이고 뭐 나는 뭐 내만 생각하고 살지. 나뿐인, 예.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저런 거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실. 외면하고. 좋은 거 외면하고 싶고, 잘하는 거 외면하고 싶고, 내가 못 들어가니까. 누가 잘했다고 하고, 뭐, 훌륭한 일 했고, 세상에 좋은 일 했다 하면은, 그거 뭐, 뉴스 듣고 싶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 질투나니까. 참, 질투식이 그것뿐이라, 그냥 세상에. 전부 질투심 시기심 뿐이지 딴 거 없어요. 중생 세계는 전부 질투심 시기심 뿐이라 그래서 그거 배 아픈 거야. 배 아파. 그래서 뭘 좋은 걸 해도 자랑을 쉽게 못 한다니까. 자랑하면은 그 사람 상처받아. 나는 그런 거 많이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도 그래요. 그래, 그런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책을 하나 써도, 쉽게, 그렇게 이제, 내놓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야. 에이, 니까짓게 뭐시 공부를 했다고 그 책을 그렇게 내가지고 그러냐고,
속으로 그러거든요. 나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줄 아는 거지. 자기 생각을 미루어서 남을 그 이해하면 되는 거야. 탁 타인 짓입니다. 다른 사람을 마음을 헤아린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청정대원에 상응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보현행원, 보살의 행원. 그리고 화엄경이 뭡니까? 먼저는 시성정각, 밝은 눈을 뜨는 거. 비로소 정각을, 깨달음을 밝히고 나중에는 이제 보살의 행원을 드러내는 것이 화엄경입니다. 깨달음의 안목으로 보면은 세상이 어떠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제대로 깨달은 부처님의 안목으로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사니까 뭐 똑같이 느끼리라 하지만은 전혀 그게 사람들의 안목 따라서 인생의 가치와 그 관점이 전혀 달라집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 안 죽고는 못 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 죽고는 못 산다. 죽어야 살지 안 죽고는 못 산다 이렇게 보는 게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리라. 근데 옆에 사람들이 보면 아니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죽을 것까지 있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관점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의 관점하고 부처님의 관점하고 어떻게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부처님의 관점이 그거예요. 깨달은 사람의 관점은 그걸 이제 환경에서 펼쳐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뭐라고? 아름다워라 세상이여, 화려로워라 인생이여. 아 이대로가 화장장엄 세계여, 이대로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 말이야. 우리 모두가 부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안목이라. 우리도 그거 얼른 다 그 가까이 가야 돼요. 그 안목에 얼른 가까이 가야 돼. 그러면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행복하고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실들을 많은 사람에게 펴서 공양 올리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교화하고 제도하는 게 그게 뭐라고 청정대원이야. 거기에 항상 우리가 잘 마음이 가서 맞아들여 항상 돼야 돼. 상응. 서로 거기에 응해져야 돼. 그 청정대원에.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일은 좀 어려운 주문이긴 하지만 청정대원에 항상 해야 돼. 그래서 낙공열의 불태전이라 열에게 즐겨 공양하게 하면서 태전하지 아니한다. 열애가 뭡니까? 모든 중생이 열애야. 중생들에게 전부 즐겁게 공양 올리는 거야. 너를 보살피는 거라. 보살피는 사람이 뭐라고? 보살이다. 나만인 다른 사람을 먼저 보살필 줄 아는 사람이 보살이다. 낙공열애야. 열애에게 즐겁게 공양해서 태전하지. 한 번만 하지 말고 한 번만 하고는 그만두고 그러면 안 되지. 불태전이 돼야 돼. 태전하지 않으면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두고 언제든지 할수록 즐겁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인천견자 무염적이라 그렇게 하면 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보는데 싫어하지 아니해. 인간이나 천신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다 염족 싫어서 만족함이 없다. 늘 그 사람 좋아하고 그 사람 보고 싶어하고 그런 거죠. 아 자기 잘 도와주는데 뭐 만날수록 이익이고 만날수록 즐겁고 저 사람은 날 속일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뭐 뺏어갈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손해 보일 사람 아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만나도 얼마나 편안합니까? 만날 때마다 뭘 주더라 말이야. 뭐 좋은 말이라도 한마디 주더라. 상이 제불 소홀임이로다. 항상 모든 부처님의 호령한 바가 되더라. 항상 부처님이 지켜서 보호하는 사람이 된다.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사는 게 행복하자고 하는 것이고
나와 더불어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내 이웃이 행복하고 내가 사는 우리 도시, 우리 국민들이 또 이 지구촌 70억 인구가 다 같이 행복하자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모든 성인들이 말하자면 바라는 바고 모든 성인들이 가르치는 바의 그 귀결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그대로 다 해놨네요. 청정대원에 항상응해서 낙공열애, 모든 사람을 열애라고 생각해서 즐겨 공양하야. 그래서 태전하지 아니하니 인천 견자가 무염족이라 사람들이나 천신들이 보는 사람마다 다 싫어하지 아니해, 다 좋아해. 상위 제불 소호렘이라. 그래 되면 모든 부처님이 다 보호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껴. 부처님이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화엄견 이렇게 어디를 봐도 참 내용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밭에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심어지는 것, 이게 일단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